복잡한 데이터를 색을 이용해서 보기 쉽게 표시해 보겠습니다. 이럴 때 사용하는 기능이 조건부 서식입니다. 조건부 서식의 기본 기능 다섯 가지로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합계 범위 지정합니다. 조건부 서식 들어갑니다. 그리고 상위 하위 클릭합니다. 10개가 있는데요. 여기서 5개까지 지정하고 색을 지정합니다. 원하는 색으로 지정하고 확인을 눌러주면 매출 합계가 큰 5개 금액이 표시가 되었습니다. 매출 금액을 쉽게 표시할 수가 있죠. 다시 규칙 지우기 들어가서 클릭을 해주면 원래대로 지워집니다. 그리고 다시 범위 지정합니다. 이번에는 상위 하위 퍼센트로 들어가 보죠. 클릭합니다. 여기는 매출 합계 금액의 퍼센트로 배경색을 넣어줍니다. 10% 해보죠. 확인. 그럼 매출 금액 중에서 상위 10% 딱 한 군데가 칠해졌네요. 퍼센트로 표시할 수 있고요. 이건 역시 규칙 지우기에서 지웁니다. 그리고 다시 범위를 지정한 상태에서 이번에는 원하는 금액 이상 금액을 입력합니다. 원하는 금액을 입력합니다. 그런 다음 원하는 색으로 지정해 줍니다. 녹색으로 해보죠. 확인. 그러면 원하는 금액 이상의 매출만 배경색이 칠해집니다. 다시 범위 지정해서 이건 역시 지웁니다. 규칙 지우기 이용해서 지우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인 표, 그러니까 1월부터 6월까지 범위 지정한 다음 금액의 많음과 적음을 색으로 표시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임의로 선택을 합니다. 클릭합니다. 빨간색과 녹색, 빨간색과 녹색 잘 보시면 색이 진할수록 금액이 큰 것이고 색이 흐릴수록 금액이 적은 것입니다. 녹색보다는 빨간색이 더 금액이 큰 것임을 알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색의 각약에 따라 매출 금액을 표시할 수가 있고요. 합계 범위 지정합니다. 다시 조건부 서식 들어가서 데이터 막대 그라데이션이 있고 단색이 있는데 단색으로 클릭합니다. 파란색으로 클릭을 해보죠. 합계 금액 숫자가 있지만 숫자보다는 데이터 막대를 이용해서 시각적으로 쉽게 구분할 수 있게 데이터 막대가 표시되었습니다. 셀 안에 데이터 막대가 있으니까 구분하기가 쉽습니다. 금액을 수정하면 데이터 막대는 자동으로 수정이 됩니다. 물론 안에 있는 색도 각약이 달라지죠. 금액을 수정하면 수정 결과에 따라서 색조의 각약도 달라지고 데이터 막대의 크기도 달라집니다. 배경색을 바탕으로 데이터를 보기 쉽게 해주는 조건부 서식, 기본 기능 다섯 가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